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린이 돌아왔어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리액션할 비디오 굉장히 유니크한 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저희 리액션 채널에서는 가장 유니크함으로는 거의 뭐 지금 넘버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의 요즘 새로운 음악 안내자 유튜브 알고리즘 선생이 저에게 새로운 비디오 하나를 추천해줬습니다. 포켓몬 사이퍼 2019입니다. 자, 저는 이 영상을 처음 봅니다. 많은 10여 명의 래퍼들이 나오는데 다 처음 보는 인물들이고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포켓몬 사이퍼, 여러분들 혹시 그 애니메이션 게임인 바로 포켓몬스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좋아하는 만화인데 엄청난 빅 팬은 아니라서 사실 포켓몬의 등장 캐릭터 뭐 포켓몬 트레이너, 피카츄, 뭐 이상해, 뭐 약간 이런 캐릭터들 제외하고는 사실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캐릭터들의 정보는 몰라요. 사실 저는 이 DBZ, 드래곤볼이나 그 스트리트파이터의 빅팬이기 때문에 그쪽의 세계관들과 그쪽의 캐릭터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좋아하고 있어요. 특히 뭐 저는 드래곤볼 슈퍼의 또 팬이기도 합니다. 요즘 힙합씬이 그래요. 약간 옛날에 유행했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의 캐릭터들을 마치 자신과 동일시하는 기믹으로 사용을 해서 힙합 음악에 투영시키는 래퍼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한국에도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즐겼던 아티스트들이 이제 자신의 가사에 자신의 래핑의 실력이 마치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누구와 같다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바람들이 부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포켓몬 사이퍼 2019이 굉장히 흥미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십 명의 래퍼들이 등장을 하고 자신의 랩 실력을 뽐내고 있는데 재미난 점은 래퍼들이 등장할 때마다 마치 그 포켓몬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자신을 약간 동일시해서 이렇게 랩핑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아주 오래전에 뭐 스매시 브라더스 사이퍼 이런 것들도 봤거든요. 저도 닌텐도 스위치를 갖고 있고 스매시 브라더스를 열심히 한 유저로서 굉장히 그런 재밌는 컨텐츠들이 있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반가워요. 특히 랩 음악을 통해서 어떤 자신이 좋아했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트리뷰트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아, 제가 살고 있는 한국에도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저는 오늘 이 흥미로운 이 포켓몬 사이퍼 2019의 리액션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4분이 넘는 굉장히 긴 영상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채널에 올라가는 이 업로드의 시간도 굉장히 길어질 것이고 아마 저의 리액션 비디오의 시간도 아마 사상 최대지 싶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2019년이 끝나가는 이 끝자락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사이퍼 2019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합니다. Yeah,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오우, 이 8비트 사운드. 이 래퍼들을 어떻게 섭외가 된 걸까요? 아, 저런 포켓몬 티셔츠들 너무 갖고 싶다. 저는 포켓몬 티셔츠는 없지만 집에 스트리트파이터 머천다이즈들은 조금 갖고 있어요. 제가 스트리트파이터 팬이기 때문에 유니클로 스트리트파이터 말고 그 스트리트파이터 몇십 주년 기념 에디션 막 티셔츠 이런 것들도 좀 갖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요즘 힙합 패션, 스트리트 패션의 굉장히 리트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돼서 구입을 좀 했었는데 확실히 이 사람들도 조금 보는 안목이 있는 것 같아.
아처. 저도 어떤 래퍼의 랩들이 괜찮은지 좀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자체가 너무 재밌어. 에이. 포켓몬에 대한 가사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어우. 오. 하하. 아쿠마 포즈. 여러분, 이건 참고로 이런 레트로 게임들이나 유행했던 옛날 게임들을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이 영상을 좀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에이. 에이. 오! 이상해 씨다. 오! 이 래퍼가 누구였죠? 듣고 찾아봐야겠는데. 오마르 케이머. 오마르 케이머. 오마르 케이머 벌써 좋았어요. 다음. 쇼프 더 비트다운. 오. 랩 스타일이 요즘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되게 올드스쿨한 것 같아. 오, 올드스쿨 스타일인데도 굉장히 깔끔했어요. 좋았어요. 킹 쇼프. 오, 톤이 좋습니다. 어, 이 벌스도 마음에 들어요. 오. 이 래퍼는 목소리가 돕해서 아마 다른 래퍼들보다 포인트는 절반 정도는 이미 따고 들어가는 것 같아. 타눅스? 타눅스? 오! 이분은 약간 그 G-Eazy의 슬림 버전 같아. 마르셨어. 오케이. 케즈라. 오.
아우, 랩이 칠하면서 도판 느낌까지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다른 리액션 비디오에서 보니까 이 캐주라 이분의 벌스에서 다른 유튜버들이 포즈도 많이 잡고 굉장히 랩이 좋다고 언급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들어도 그래요. 에이. 아, 랩 살벌하다. 오우. 제일 트렌디해요. 더 들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리트한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예! Yeah. 다음! 어,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Talk Black. 좋습니다. 좋아요, 이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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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트도 미쳤는데 뭔가 앞에 나왔던 래퍼들의 느낌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새로운 약간 바이브로 완전히 판을 새로 짜는 래퍼가 등장한 것 같은 느낌이라서 어 좋습니다. 예. 네. 이분은 약간 힙스터 같은 느낌이 있다. 백인 힙스터. 갑자기 트랩 메탈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 이분 때문에. 렛츠 고! 유튜브? 래퍼가 등장할 때마다 비트도 달라지니까 진짜 듣는 맛이 있다. 에이 좋네요. 오우 오우 이거 비트 뭐야 이거? 크리스 패트릭. 추가하겠어요. 어, 크리스 패트릭. 야, 이 사이퍼에 등장하는 래퍼들 뭐죠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섭외를 한 거지?
probably won't notice me. Move through the darkness like Toga. My shorty is very like Toga. He focused my energy. Stop and stop any little trainer who thinks he'll push me. Could have been the best. But I'm like, it's like a match out. We gon' rip, break him and touch him. Hey! What? More elite than the final four. I see the future like God of War. I see the truth in the unknown. So now I be moving to conquer more reasons and gems. Rock with the rhythm like Onyx. I keep on the wind. Brothers can't see why I've been. I'm in the league where I only compete with the Prox and the Missies. The Garys, the Pauls. I bury them all. I keep a little hit. 아니 래퍼들이 랩이 미치니까 와 진짜 나 리액션 비디오 찍을 맛 난다. 와 아직도 수많은 래퍼들이 뒤에 대기하고 있다는 게 지금 너무 설레요 진짜. 아 피카츄 귀여워. 그 와중에 크리스 패트릭 너무 좋았어. 이분이 썸네일에 나오신 분이구나. 하하! 썸네일로 등장하실 만하네요. 벌스가 오. 에이. 아, 좋다 좋다. 오! 방금 벌스는 갑자기 기존의 도판 벌스에서 갑자기 톤이 막 올라가니까 마치 그 뭐냐? 디비즈의 고쿠가 그 슈퍼 사이야인 한번 각성한 느낌이에요. 들어보죠. 신발도 굉장히 핫한 걸 신고 계신데. 꼬부기. 그 와중에 꼬부기가 또 귀엽고. 오우. 아노니머즈. 아, 나 다시 포켓몬고라도 깔아야 되나? 호우. 브로. 슬로우. 좋습니다. 좋아요. 블랙 링크. 뭔가 숨 막힐 듯한 벌스가 끝나면은 이제 좀 한시름 돌려야지 싶었는데 다시 숨이 안 쉬어져. 왜 이렇게 대단한 잘하는 래퍼들 왜 이렇게 많아?
스타일은 굉장히 올스쿨한데 스킬풀하고 완전 하드하고 타이트하니까 난리가 났어 지금 벌스가. 어우 다음 이분은 플로우가 완전 에미넴인데? 그러니까 전 동양이 들었을 때는 이런 이제 백인 래퍼분이 랩하는 스타일을 들어보면 워낙 에미넴이라는 예시가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느껴져요. 왜 라임을 막 완전 도배해버린 거 있잖아요. 막 back in the mac in the crack crack in the mac in the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 거봐 에이 다음 G.E. 오우 이 A비트 룹에다가 붐뱁이 들어가니까 진짜 특이하다. 어우 이분은 또 누구야? 맷 휴스턴. 지금 몇 명의 래퍼들이 나오는 음악과 랩 스타일 때문에 완전 올드스쿨로 갔어. 에이 GTC 동양인이신 것 같은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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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했었어요. 사실 앞에 비트가 지루했었는데 갑자기 비트 체인지가 빡 되고 나니까 완전 이분이 날아다니시네. 벌스가 너무 좋습니다. 리스트에 추가할게요.
match, they in the back, he's back. With a pack still attached, a saddle and a satchel. What's a horse to a dinosaur, killer? Aerodactyl. T-Rex knocked the air out that bitch. T-Rex the dactyl. 아카펠라까지 하시고. Always factual. Oh. IDM forever after. Oh! 아, 닌텐도 게임보이 로고가 나오는 순간, 아우, 아, 엄청 리타다, 이거. 계속 보죠. 티셔츠 방금 보셨어요? 조이콘 보이즈라고 적힌 거? 에이, 에이, 비아이 세컨. 어우. 쇼후. 아, 목소리가 그 21 Savage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약간 2인조 같이 보여줘서 그런지 약간 런더 주얼 같은 보는 느낌도 있어요. 이 B.I. Seconds라는 이 래퍼 목소리가 와, 너무 좋은데? 오, 콤비네이션 미쳤고. 나즈앤 에이즈인데 완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매톱맨을 레드맨이라고 해야 되겠다. 아, 진짜 멋있다. 이 비디오. 아. 포켓몬 사이퍼 2019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장장 20여 분이 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벌스들, 좋은 퍼포먼스를 너무 봐서 지금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혼이 빠져나간 기분이야. 그만큼 개쩔었어. 이 영상은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의 100만에 가까운 조회수인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본 게 거의 이제 2019년 11월 30일에 올라왔고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12월 30일이기 때문에 딱 한 달 전에 올라왔거든요. 이 정도 조회수는 좀 나오는 건 아쉬운 것 같아. 아, 이건 뭐 진짜 너무 킬링 벌스들도 많고 너무 쩌는 래퍼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그냥 한국 사람인 제가 그냥 단순히 이 래퍼의 벌스들은 내가 들어도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벌스들을 좀 추려봤어요. 일단은 오마르 케이머, 킹 셔프, 케즈라, 터큰 블랙, 크리스 패트릭, 스콧, 블랙 링크, CTC, BI Seconds. 이 래퍼들은 제가 들었을 때 이랬던 래퍼들이었어요. 막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이 래퍼들의 자신만의 랭킹을 매겨놓던데 사실 랭킹을 매겨놓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제가 호명하지 않은 래퍼들의 벌스가 별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제가의 취향이에요. 와, 들었을 때 와 미쳤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그냥 제 취향으로 말했던 것들이라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래퍼들은 어디에 있다가 여기에 다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서양 문화에서 부러운 거는 사실 이런 뭐 포켓몬, 드래곤볼, 뭐 스트리트 파이터, 애니메이션 게임, 뭐 예를 들면 뭐 소닉, 슈퍼마리오 뭐 이런 것까지 주체가 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저희는 일본 옆에 있는 한국이죠. 저희는 자라면서 일본 게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어요. 특히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런 게임들을 좋아했고, 결국은 그런 게임의 어떤 문화들이나 바이브가 힙합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래퍼들이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포켓몬, 뭐 DBZ 이런 캐릭터들을 약간 동일시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고요. 가끔 생각해보면 예전에 제이든 스미스 비디오에서도 제가 가사에 보니까 제이든 스미스가 자신을 표현하기를 이제 고쿠라고 또 표현을 하는 것도 구절도 있었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재미있는 2차적인 컨텐츠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거는 사실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물론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창의적인 느낌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아무래도 약간 보수적인 사회적인 관념들이 좀 자리 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아이디어까지는 나오는 게 쉽지는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좀 너무 놀라는 영상을 봤고, 너무 즐거운 영상이었고, 너무 반가운 영상이기도 해가지고 포켓몬스터를 좀 진지하게 보고 게임도 진지하게 임했다면 더 감흥은 배가 됐을 텐데, 아니면은 제가 뭐 스트리트 파이터나 아니면 DBZ 같은 컨텐츠로 만약에 뭔가 사이퍼가 있었다면 아마 더 신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충분히 이 영상을 봤을 때 포켓몬 캐릭터들을 많이 알지는 못해도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어떤 스타일이 너무 다양하고 화려하고 진짜 fucking lit 했기 때문에 20여 분이라는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렸어. 진짜 기획력 하나는 진짜 당신네 나라들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